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삼성 SDI 71만 5천 원. 71만 10%. 5천 원이요? 예. 네. 어제 뚝 올랐다 뚝 떨어지니까 또 고민되시죠?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이거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장투하실 거예요? 장투하신다고요? 예. 장투하실 거면 좀 천천히 사도 되지 않을까요, 아버님? 그럴까요? 너무 급하게 갈등. 아니, 내가 지금 최근에 샀는데 갑자기 얘가 어제 한 6, 7% 올랐어요. 그쵸? 맞잖아.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게 사놓고 꼭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왜? 혹시나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? 지금 오늘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올라가면 어때? 올라갔다 또 눌러줄 때 다시 사도 어차피 난 장투에 똑같은 흐름을 가는 거거든요. 왠지 내가 사고 지금 사지 않으면은 얘가 저기 위로 그냥 바로 가버릴 것 같아라는 마음이 은연중 자꾸 생기는 게 우리 어머님들, 아버님들이 항상 그래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. 항상 뭐 지금 20%인데 5%는 무조건 홀딩. 근데 15%는 내가 상황상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. 그리고 또 다시 사고.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 그쵸? 분명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. 네. 지금까지 예 종목을 그렇게 했었는데요. 네. 계속 하시면 되죠. 71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. 거기서도 또 생각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, 내수평가가 저 밑에서 왔는데 점점 높아지니까 압박을 받잖아요. 그쵸? 떨어지게 되면. 이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. 그러면 어떻게 되냐. 저 밑에서 내가 20% 비중했으면 지금 이 위에서 시작은 5%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그럼 떨어지면 많이 살수 있잖아요. 맞죠? 감사합니다. 예, 네, 그러니까 저는 이익을 줄때좀 정리하시고 비중 줄여놓으세요. 여기는 5%나 10% 이내로만 홀딩하시는 게 좋겠네요. 이렇게 의견 예,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